지금 리무진 스타렉스 캠핑카를 판매를 합니다. 이 차는 지금 16년식이라고 했는데 17년식입니다. 16년 11월인가 12월식이라 저 17년형이라고 그러죠. 여기 의자도 싹 다 이렇게 리무진 시트로 다 바꿔놓고 위에 엠보싱도 해놨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가서 볼까요? 여기는 한전 충전 다 되게끔 해놨고 여기에 조명이라든가 허니콤 브라인더 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도 일반 식탁이 있고 그 다음에 티테이블 있고 에어컨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리무진 천장이라서 상부장들이 쫙 있고요. 그 다음에 TV도 있고 TV는 중앙 TV, 안드로이드 TV는 아닙니다. 그리고 저 앞에 가서 보시면은 예, 자동 워닝도 있고 앞에 가서 보시면 이제 여기 20리터씩 수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외부 샤워가 가능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. 간단하게 발을 닦는다든가 뭐 이렇게 씻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수전이 있고 수전이 싫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동식이라 금방 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냉장고 100리터 전자레인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또 냉장고 옆에는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. 천장을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래서 지금 2차 완전히 풀옵션으로 샤워장 빼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2차를 갖다가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차량은 16년식이네요. 16년식인데 지금 키로수는 7만 키로밖에 뛰지를 않았습니다. 7만 키로 주행했고요. 그 다음에 천장 엠보싱, 그 다음에 중앙 TV, 그 다음에 리무진 시트, 3인승이에요. 3인승이고 그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? 지금 거기 앞에 보면 수전이 없고 지금 의자 대용으로 그리고 수납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싫다 그러면 수전으로 그냥 바꿔드립니다. 암막 커튼이 있고 그 다음에 TV도 있지만 저기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대형 냉장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붙박이장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인산철 600 들어갔고 무시동 히터 주행 충전기 대신 알터부스터 그 다음에 여름에 필수 제품인 에어컨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다 이제 장인데 요거는 편백나무로 다 제작을 해 놓으셨고 여기 이제 티테이블도 이렇게 있고 바닥에는 엄청난 수납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샤워장 빼고 풀옵션 다 합해서 지금 제작비는 1800만원 차량 포함해서는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. 제작도 가능하고 판매도 가능합니다.